네, 그 길을 따라가다 다섯 번째 날, 오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곳에 와 있습니다.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심이라고 써 있습니다. 내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.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. 아멘. 자,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,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,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 곧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.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고난의 길은,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.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